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자르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을 더블클릭하셔서 자, 준비된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자르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세 번째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셔서 적당히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졌으면, 여기에서, 자, 위쪽을 한번 보세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원근이라는 것을 일단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은 이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미지의 사이즈를, 내가 자르고자 하는 영역을 더 넓혀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좁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절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자르기 할 영역을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자르기라는 것이 있고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자르기 영역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드래그 하셔서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자르기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잘려져서 조금 말 부분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그 우측에 보시면은 작업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히스토리 팔레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작업 내역에서 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셔서 윗단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르기 한 내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자, 다시 잘려진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히스토리 팔레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업 내역 팔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잘못 잘라서 내가 다시 자르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번엔 자르기를 할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자르기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자르기가, 자,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자르기를 실행해서 자르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시고요. 자, 이번에 다시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에, 자르기 영역을 취소하는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에 취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키보드에서 취소키가 있습니다. 자, ESC라는 키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ESC라는 키가 있는데, ESC를 눌러주시면 작업 내역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박스에서 자르기 툴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영역을 좀 잡아주시고요.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자르기 실행하시거나, 자, 엔터키를 눌러서 자르기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따로 저장 누르셔서, 자, PS2 완성이라고, 저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파일은 아까 이 형태였는데, 제가 이미 저장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P01 언더바 02.jpg라는 이미지였죠? 자, 뒤에다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 클릭하셔서 Shift 언더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완성이라고 적어주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은 최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승인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닫기 누르고 이전 파일 중에서 다른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을 두번 따닥 눌러서 열기창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 한강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선택하셔서 열기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근감 있게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 툴 선택하셔서 자, 원하는 영역만큼 크기를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자르기에 관련된 옵션 바에서 보시면 원근이라고 있습니다. 자, 원근을 체크하셔서 자, 위쪽에 이렇게 그 움직이시면 자, 원근감 있게 자를 수 있도록 자, 직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해서 움직여서 변경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위쪽만 이렇게 그 영역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그 원근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근감 있게 그 잘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열기 작업 내역 팔레트에서 자, 열기라는 거 누르셔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하시고 원근을 체크를 안 하고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그 그냥 이미지만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잘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렇게 영역을 잡고 자, 원근이라는 거 체크한 다음에 자, 원근감 있게 내가 자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주세요. 자르기라는 것을 약간 변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약간 원근감 있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기울어진 그 이미지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